여러 작품 중에 지금 최근에 작업하신 게 봄눈 시리즈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네. 그 작품이 지금 눈에 들어오는데요. 저 작품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 봄눈은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3월이나 3월에 눈이 하얗게 내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눈은 내리자마자 쌓이는 게 아니라 녹는 눈인데, 그 실제로 봤을 때는 그게 겨울같이 보이지만 이미 봄이 온 거죠. 봄이 왔는데 그 나무도 그렇고 기온도 그렇고 모든 게 봄이 왔지만 보일 때는 봄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봄은 왔고 우리 삶도 힘들고 지치지만 언젠가는 그게 없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고, 그래서 요번에 이 봄눈을 이제 그리고 또 그리고 손으로 찍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하면서 저 바위 틈 사이에 난 소나무들은 나라고 생각하고 내 이웃이고 힘든 과정에서도 어떻게든지 살자고 하는 생명력을 그리고 희망을 그리고자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저도 아까 반복된 얘기이기는 한데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 자기소개부터 다시 자기소개부터? 지금 긴장 풀리신 것 같아서. 아, 풀렸어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박현옥입니다. 이번 9월에 평창동에 위치한 메스 갤러리에서 소나무를 주제로 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이번 네. 전시에 대해서 작품의 특징이랄까? 전시 개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작업을 할 때 항상 주제로 생각하는 것이 생성과 소멸이라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모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재가 거의 자연이죠. 자연인데 꽃을 그리고 나무를 그리고 산을 그리고 바다도 그리고 뭐 강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좁혀져서 소나무 예를 들면 벚꽃 이런 식으로 좁아졌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소나무만 가지고 전시를 하게 되었죠. 근데 소나무는 어떻게 보자면 우리 모습이랑 참 닮은 것 같아요. 군락되어 있는 소나무 밭에 가보면 휘어 있는 모습이 우리들이 살면서 힘들었을 때 피해가거나 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보이고, 그러면서도 묘하게 걔네들 사이에서 질서가 있더라고요. 그러한 모습들을 화폭에 담아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관람객들이 봤을 때 또 다른 느낌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의 여백이라고 하나? 여백을 좀 마련을 해서 뭔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소나무를 위주로 해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작품의 특징을 살펴보면 네.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아크릴이나 유화, 네. 수채화 이런 재료를 이용해서 많이 사용하는데 각별히 보면 그 석채랄까 혹은 은가루랄까 아니면 우치를 사용하시거든요. 어떤 그렇게 또 다른 재료를 사용하시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건 제 성향이죠. 하면 왜 안 돼? 그릴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맨 처음에 유화로 그리다가 유화 말고 다른 것도 그려봐야 되지 않나? 아크릴을 그리다 보니까 아크릴이 너무 표면 같은 게 너무 인위적이라고 할까? 그래서 그게 싫어서 파우더를 섞어서 해봤더니 부피도 있었고 그게 이제 20년에 걸쳐서 조금씩 변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료에 대해서 욕심이 나서 석채를 써보겠다고 했더니 선생님들이 그건 동양화에서 쓰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양화, 서양화가 어딨냐. 그래서 쓰기 시작해서 석채도 써보고 그 다음에 오칠도 굉장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오칠에 도전을 해서 오칠도 써봤는데 느낌이 밤을 표현하기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 작업을 보시면 군데군데 강물성 같은 게 조금씩 보일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은가루를 썼다든지 은가루 아니면은 꽃에는 진주가루 뭐
그릴 수 있는 건다 써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외 질문인데요. 네. 선생님 작품의 특징을 살펴보면 또한 가지가 그 소위 얘기하는 마티에르가 굉장히 도드라지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의도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예전에 말씀하셨던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그 현상을 그리다 보니 그 마티에르가 저절로 생겨나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네. 부탁드릴 수 아, 있을까요? 처음에는 마티에르가 그렇게 높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마 그게 아마 개인적인 성향일 것 같아요. 저는, 유화를 할 때도 거의 오일을 안 썼고, 그대로 물감을 썼었거든요. 초창기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덧칠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묘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물감을 많이 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소나무 같은 경우는 이 평면하고 나무가 앞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티에르를 주고 뒤는 빼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연이 된 거지 어떤 의도하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한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항상 그림을 그리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인생이 그림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면 인생은 한번 흘러가고 나면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 그림을 너무 사랑하는 게 그리면서 저는 망칠 걸한 번도 두려워본 적이 없어요. 안 되면 그 위에 다시 또 그리면 되지. 다시 또 그리다 보면 거기에 훨씬 더 느낌이 괜찮은 그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실패한 거에 위에 덧붙이고 해서 마지막 완성이 되는 작품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림을 사랑하는 이유가 실패해도 다시 할수 있고 또 위에 다시 할수 있다는 그런 거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